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순수한 것부터 불순하고 타락한 것까지 서로 다른 주제지만 게시판이란 장소에서는 왠지 자연스레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게시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이의 순수함과 어른의 음란함을 모두 담아서 여러분들의 귀를 괴롭혀드리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딴지 편집장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와. 예. 와, 이것도 오랜만에. 야, 이거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이거. 한 주셨는데, 네. 왜 이렇게 어색하죠? 네. 그러게요. 진짜 어색해졌네요. 그러게요.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어색한데. 아, 그래도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방송을. 그랬나요? 네. 아, 기분 탓인가? 예. 네. 네. 아, 추석. 잘 세셨나요? 명절들?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저도 방송을 한 주 쉬느라고 네. 막 푹 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명절이란 게 그렇죠. 예, 다음 해는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명절 지나면 또 무슨 준비를 할지 막 그것 때문에 네. 예,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 나 근데 이럴 자리가 이렇게 세 명이 쭈루룩 앉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정말. 지금 커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개발순애님이랑 저랑 플로리님이랑 네. 쭈루룩 앉아있어요, 지금.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의자 벤치에 세 명이 앉은 것처럼. 네. 그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니까 더 어색하네요. 안 그래도 어색한데. 낯선해요. 얼굴은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게다가 지금 인사를 오늘 못 드린 꾸물 기자가 있었죠. 네. 예, 네, 꾸물 기자가 바로 어제. 예, 결혼식을 하고 지금 아마 신혼여행을 가고 있을 거예요. 아, 예, 제가 아직 늦지 예.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가셨어요? 예, 결혼식 얘기는 뭐 제가 공지 시간 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사 문제로 또 방송을 한 주 쉬죠. 아, 그러게요. 네. 네. 아주 남자분들끼리 상큼하게 그냥. 돌아버리겠네, 정말. 요즘 우리 방송 분위기라서 어떡하지, 이거. 네, 플로리아 님이 이사 문제로. 그런데 네. 다행히 그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방송할 수 있는 그 시간 같은 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아, 저 정말 자주 뵐 수 있을 거고. 좋은 건가? 예. 네, 여튼 뭐 왕복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정말 좋은 것 아,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아, 네. 그동안 진짜 너무 죄송해갖고. 예, 이제 오시면은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어쨌건 네,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정말 무슨 NG랄지 뭐 그런 재녹음이랄지 그런 게 전혀 없는 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딱 끝내야만 하는 방송이었죠. 네네.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뭐 방송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고 녹음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네. 예,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플로리아님의 새로운 방송. 네. 지금 아마 만들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저희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번개방은 네.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안 돼요. 광고 계약이 지금 몇 개 돼갖고. 그래요? 예, 광고도 지금 계약이 됐고. 그럼 이제 저기 방송, 그 광고 방송 나갈 때. 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신규 클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5개가 개설이 됐는데요. 네. 피파 온라인 3 클럽인 피온 3당이 만들어졌고요. 게임이죠, 그거? 네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당, 그리고 아이 키우는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육아당, 태국 자유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태국 간당. 예. 아, 귀여워. 태국, 그렇군요. 예. 네. 독투의 육도불패의 음란함을 옮겨 담기 위한 음란하당도 생겼어요. 음란하당은 네. 성인 인증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 요거 제가 이따가 따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복잡하게 지금 꼬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이렇게 다섯 개가 생겼고요. 예. 제가 매주 신규 클럽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총 클럽 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89개나 되더라고요. 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개설된 클럽은 1페이지에 있어서 눈에 좀 잘 띄는 편인데 네. 시간이 좀 지난 클럽들은 이제 뒤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클럽 신청글도 엄청 이제 많이 쌓여 있던데. 네. 와, 클럽이 벌써 그렇게 많은가요? 네. 아, 장난이구나. 이거 개발 선생님이 업무를 좀 이렇게 쩜쩜 하시나 봐요. 아, 이게 사실 네. 클럽 쪽 업무는 네. 제가 하지 않고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닉네임 관리자분이요? 네, 닉네임이 이제 관리자라는 닉을 네. 쓰는 네. 저희 이제 직원분이 하고 계신데. 네. 사실 딴지를 혼자 관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일부 업무는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 클럽이 그렇게 많이 지금 생겼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서 네. 이 클럽 네. 쪽 UI를 네. 지금 네. 변경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지나간 클럽들도 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한 페이지에 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바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클럽들도 이렇게 네. 좀 돌아가면서 네. 뭔가 이렇게 강조돼서 어필할 수 있는 추천 클럽 그런 네, 식으로 예.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아, 클럽 신청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수뇌부 실탕. 이런 당을 만들어 달라고 글이 올라왔던데. 아, 예, 제가 추천 하나 해야 되겠어요. 아, 예, 만들어 주셨겠네, 이거. 개발 선생님 뭐 문제 많이 네. 있으신가 봐요. 이 클럽에서는 예. 수뇌부가 이용자한테 예. 욕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기. 아. 예, 수뇌부 실탕이라는 건 예, 네. 개발 선생님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예, 저희 아마 그렇죠. 딴지 전체 지금 운영자들을 아마 지칭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욕하면 어쩔 수 없죠. 먹어야지 뭐. 욕 먹는 건 뭐 하도 먹어와갖고요. 오래 살면 네. 좋죠. 네, 뭐 아무튼 욕 해야죠. 욕 살다 보면 욕하고 그래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화해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라며? 아, 제가 요즘 그 개발 선생님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며칠 전에 서버비 좀 대신 내달라고 그러다가. 정색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시고 네. 이거 아마 뻥인 줄 알 거야. 아마 진짜인데. 진짜요. 내가 개발 선생님 사무실 가갖고 서버비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네. 아, 요즘 저도 힘들어요. 맞아요. 광고도 잘리고. 네. 네. 아유, 재밌다, 이거. 진짜요, 진짜. 네, 다음은 추천 클럽인데요. 네. 게시판 닉네임을 보면 누구 아빠? 뭐 혹은 누구 언니? 뭐 네. 이런 식으로 닉네임이 많이 있는데요. 그쵸. 아이 사진을 인증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예, 엄마 아빠들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를 네. 키우시는 분들 혹은 예비 엄마 아빠들이 가입하면 아주 좋을 만한 클럽이에요. 예. 9월 25일에 개설됐고 회원수는 한 160명 정도 되는 아직 많지는 않네요. 네, 네.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네,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홍보가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것 같은 당입니다. 육아당인데요. 네. 클럽장님이 호디 님이시고요. 예.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이 애를 키우는 데 대해서 이제 참여를 엄청 많이들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육아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애 키우는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개설 요청을 하셨고요. 아, 그럼 클럽장님이 남자 아빠인가 보죠? 네네. 아, 그렇군요. 예. 클럽장님이 육아당에 대한 애착이 또 많으신지 지금 예.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카테고리를 미리 세세하게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쉽게 이제 자신한테 맞는 카테고리로 찾아갈 수도 있는 게 장점이고요. 네. 태아, 뭐 영아,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인 자녀를 둔 분까지 네. 네, 쉽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계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성인 자녀를 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던데요. 그쵸. 예. 그때 좀 뭐야
목넘이 마을의 견님.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가정에서 뭐 일어나는 썰들을 풀 수 있는 넋두리 게시판도 있고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게시판도 있고요. 네. 포괄적으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뭐 정보 공유 게시판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는데 아직은 회원수가 적어서 글들이 네.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모여야 뭐 정보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육아는 뭐 사실 엄마 아빠가 정말 실제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일 테고. 맞아요. 예. 네, 근데 된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아이를 키운다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전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엄마 아빠도 일종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까. 네. 예, 그게 필요해요. 그럴 때 육아당을 통해서 뭔가 좀 정보 공유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명절이 이제 중간에 끼어서 25일 날 네. 창단된 후에 명절이 네. 중간에 끼었는데도 벌써 이제 160여 명 예. 가입을 한 거 보니까 예. 회원의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이용자의 연령대나 예. 여러 관심사들을 미뤄봤을 때 네. 아마 금방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글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해주십사 연락을 드렸더니 방송 출연한다고 제가 보낸 그 쪽지를 공지사항에 올리셨더라고요. 게다가 자게도 올리시고 네. 아무튼 엄청 좋아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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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 또 인터뷰를 잘해주실지 네. 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디님이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딴지 편집장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수님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이나 됐죠? 아, 지금 11개월 마지막 주예요. 원래는 14일 날 돌인데 예. 돌잔치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지금 돌잔치 준비하느라 바쁘신데 지금 전화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어떠세요? 지금 뭐 준비하느라 아빠의 역할이 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12시부터 전화를 예. 기다렸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와이프는 아 지금 네가 그래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라고 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화가 좀 늦었네요. 아, 예, 아닙니다. 예, 그 돌잔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을 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네. 예, 아니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하죠. 예, 예. 요즘 애들 예. 재우느라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예, 예. 예, 그리고 애기 엄마가 그 애기랑 요즘 뭐 기싸움 중이다. 뭐 이제 그런 거 봤었거든요. 예, 예. 어떤가요, 기싸움 결과는?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예.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기가 지금 이제 아직 막 돌이 되려고 하고, 밤에 자다가 우유 먹는 예. 거를 지금 끊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밤중 수유를 예. 좀 안 하려고. 예, 아마 다른 분들은 얘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예. 보통 예. 이렇게 밤중에 이래 울 적에 이래 그쵸. 수유를 많이 시키고들 하는데, 예. 그러면, 우유를 안 먹으면 또 중간에 깨서 다시 자기가 힘들고 뭐 이래서 네 맞아요. 네, 좀 그런 연습을 하고는 있어요. 예, 이거는 아이 키우는 분들만 아마 아실 텐데 그러니까 예. 이제 아기가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한 18시간 이상 아마 잠을 잘 텐데 밤에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면 아이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들도 같이 고생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밤에 자다가 이제 우유를 끊게끔 그래서 푹 잘 수 예, 있게끔 예. 이제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신가 봐요. 그래갖고 예, 예. 애기 엄마가 애한테 이제 애가 울어도 우유를 안 주는 예. 연습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 예. 예. 굉장히 그 일종의 뭐 마음 아픈 고문이라고나 할까. 뭐 아무튼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예, 예, 뭐 그렇죠. 한참 힘드실 때인 것 같아요. 그 제일 힘들 때죠 지금. 예. 아 그래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애 놓고 초기에 저는 그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초기에요? 예, 예. 왜요? 그, 뭐,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 애라고 하나 떡 나왔는데,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정신적으로나, 네.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현실을 맞닥뜨렸는데도, 아, 이 그 철학적인 질문이라야 될까? 애는 왜 울까? 아.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애가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전혀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네.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애는 대체 왜 울까? 그렇죠? 애는 왜 아까도 똥을 싸고 또 쌀까? 뭐 그런 거야? 그 똥 싸는 거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싸죠. 예. 예. 왜 울까? 울는 거는 너무 랜덤해요. 그렇구나. 이제는 울음의 질감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 질감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된 것 같아요. 아, 배고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 거랑, 뭐 똥 싸서 우는 건지, 거랑. 예, 예. 예. 그런 아. 거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 그러시군요. 잘 되네요. 다행이네요. 아, 첫째시군요. 예. 왜 네, 첫째고 예. 둘째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시라고. 아이 참.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와이프랑 저랑 동갑인데, 39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네, 아, 늦게. 주위에 아. 워낙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아, 요즘 네.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나이가 늦고 이러다 보니까 난임이지 않을까 하는 네. 또 걱정에. 애초에 저희는 그냥 시험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시험관 이런 걸 해서, 네. 쌍둥이로 한 방에 가자. 아. 그러니까 한 번 고생하고 치우자 뭐 이런 고민도 아, 하고 고민 합의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덜컥 이렇게 첫째는 생기더니만 둘째는 막 참 이렇게 밤낮으로 이래 노력을 해도 뭐 잘 안 되네요. 낮에도 하고 그러세요? 너무하시네. 그 애기가 잘 때가 낮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애기 자는 타이밍이죠 항상. 네. 얼마 전에는 애기가 흙도 먹고 그러던데요. 괜찮아요? 네. 아니 크게 사고를 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 화분 깨갖고요. 예. 와이프가 뭐 요즘 취미가 베란다에 뭐 꾸미는 게 그거 봤어요 그 사진. 예예. 예. 굉장히 뭐 벽에, 그, 예 기술 뛰어나시던데요 예. 사모님이? 그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벽에 뭐 붙이고 막 이래 놓은 건데 안 그래도 그게 그 부분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좀 조심 좀 하자 이랬는데 애들이 뭐 그렇습니까 어디? 그럼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와장창 해놓고 국 지워 먹고.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애기가. 예, 다치진 않았어요. 다, 그러면 됐죠, 뭐. 뭐, 애가 뭐 별거 다 먹어요. 그 애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촉각, 예, 예. 예, 그리고 보이는 거, 그리고 맛보는 거. 그게 가장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흙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먹어보는 거죠. 애초에 뭐 저는 태어나고 한 두 주 때부터 해가지고 뭐 예. 애를 안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두 주, 뭐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요 베란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불로 이렇게 만져보라고 아. 손을 대어줬었거든요. 예, 예. 아유,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 궁금한가 봐요. 다 아. 이렇게 우리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포즈가 있어요. 그냥 애가 손을 한 손을 이렇게 쫙 펼친 포즈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예.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뭔가 만지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예, 밖에 예. 나가면 보이는 것마다 손을 그렇게 뻗어요. 그래서 만져보고 예.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빠 목소리에서 그 예. 아기에 대한 정말 엄청난 사랑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예, 아기한테 뭘 아. 해주고 싶고 뭐 경이로운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제가 단적으로 한 번씩 표현하는 게 있는데 예. SLR 클럽에서 예. 이따가 이래 넘어온 그 케이스거든요, 저도. 예. 아, 원래는, 딴지는 그, 옛날, 남로당 할 때부터. 아, 남로당 하시는군요, 예. 예, 그, 예. 너부리용께서 아. 남로당을 만드시고, 부산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남종일만 시켰죠, 제가. 부산에서는 예. 막 활발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넘어왔는데, 예. 애를 볼 적에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내가 이때까지 한 마음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물이든 사람이든 예. 아웃포커싱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애를 보는데 네. 배경이 안 보여요. 애만 보이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첫사랑한테도 그런 적이 없었고 지금 예. 와이프한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독으로 뭔가가 네. 이 발언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피사체가 이렇게 뚜렷이 보이는 그런 네. 기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애를 대하는 가장 단적인 어떤 성향인 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또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로 근데, 그래요. 너무 사랑하면. 예, 예. 네. 저도 밀당을 좀 하고 싶은데. 아, 예.
예. 지금 한 돌 때쯤 되니까 애도 자아가 생기고 그쵸. 뭐랄까 사회성도 생기는 이 시기다 보니까 제가 막 장난치다가 저를 한번 눈치를 싹 봐요. 그러다가 제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씩 웃거든요. 아, 예, 예. 아 귀엽겠다. 예. 그러면 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애기랑 밀당이 가능할 시기는 둘째가 태어난 다음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안 그래도 와이프랑 네. 둘이서 농담으로 애한테 네. 긴장하고 있으라면서. 아. 조만간 경쟁자 나올 거니까. 그 대학 때 뭐죠 허뚤허뚤하다가 그 여친이 등드름 짜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애기 엄마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 다 뒤져봤어, 나. 아이고. 네. 편집하나? 깜짝 놀라셨네. 어. 깜짝, 쑥 들어왔네요. 아니, 뭐, 둘째가 뭐, 다른 데서 태어났으니까. 예. 모르죠, 지금. 우리 예. 애가 다섯째인지도. 아, 예전에 경력이 화려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어떤 경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뭔가 빼시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아니, 뭐, 제가 뭐. 아, 예, 이거 당황스러워지면 좀 편집을 할게요. 아니, 뭐, 그건 제가 아니지만. 뭐. 그럼 그대로 나가죠. 아, 또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애를 낳으면, 단순 예. 육아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하고의 어떤 예. 가사 분담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기싸움이라 해야 돼요. 그 애 예. 놓기 전에. 뭐, 청소는 내가, 뭐, 자기가 하면, 설거지는 누가 하고, 밥은. 그쵸. 이렇게 뭐 기계적인.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 와이프께서?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정확하게 평등의 개념으로 가려면 가사일에 가중치를 두고 연봉으로 나누자. 연봉이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확한 평등이다. 그럴 때 차려요. 내가 컨트리 공원을 이만큼 하는데 나는 공원 한 만큼 내가 가사일을 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다. 아, 돈을 냈으니까 한마디로. 네. 네. 그렇죠. 이거 아까 그 대학 때 얘기보다 이 얘기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맞았죠. 자기 앞에서 10원짜리 따지지 말아요. 근데 맞췄네요 뭐. 예. 그러다가 애를 놓고 나니까 그 신혼 때 그런 서로 이래 기싸움을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애 놓고 나서는 이게 뭐 육아 전선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전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등 뒤에 그쵸. 동료가 예. 동지가 이렇게 총알을 맞고 있는데 예, 예, 뭐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아유 좋은 표현이네요.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렇죠.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적에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 그렇죠. 라는 예.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와준다가 아니라 참여한다. 참여한다. 또 같이 한다. 예, 참전한다. 뭐 아까 표현대로 하면. 예, 예.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해야지 자기가 예. 도와준다. 그러니까 주로 누군가가 하고 옆에서 예. 보조를 해준다. 이 개념으로 가면 보조로 가는 사람만 힘들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둘째라면 뭐, 더 힘들어질걸요? 그렇죠. 제가 애가 둘인데, 힘든데. 예. 아마 지금 터울에서 낳았을 때가 아마 제일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장남이고, 동생이, 예.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예. 뭐 이래, 크고 나서, 예.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많았는데, 형제만한 그런 대상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되는 그래서 사람이요? 뭐 친척이고, 뭐 친구고, 뭐, 예. 주위에 이래 많이 있어도, 참, 뭐 어려운 일이 이래 닥쳤을 적에, 예. 의지를 동생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동생한테 많이 하고 예. 이렇게 참 어려운 거를 좀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당시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의지가 되는 예. 사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 나누기에는 그 호디님이 굉장히 호심탄회하게 다른 사람한테 어려울 때는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남 예. 얘기도 들어주고 왠지 그럴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 예. 네. 말이 많으니 꼰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도, 그럴 것도 같아요. 사람이 너무 옳은 얘기 하면 짜증나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둘째를 꼭 가지자라는 주의거든요.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네. 첫째 애가 오늘 돌이잖아요. 네. 얘가 20살 되는 해가 제가 60이 되는 해예요. 그렇죠. 이름이 찬이었던가요? 희찬이요. 희찬이. 예, 예. 예. 제가 그랬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마흔에 나셨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제가 이제 20살 때 저희 예. 아버지가 60이셨죠. 예,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해도 예.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애랑 예. 뭐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또 둘이서 의논을 해가면서 요즘 각박한 한국 사회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래서 둘째는 꼭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시겠네요. 오늘은 와이프가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돌잔치 하면 정말 피곤하죠. 손님도 예. 준비하랴. 또 애들, 애가 또, 애가 힘들잖아요. 손님 앞에서 막 이것저것 막 카메라 세례 받고. 그러려면 예. 아마 오늘 진 빠지실 거예요. 오늘 아마 힘드시겠네. 예. 회원들이 아직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그 호디님 게시물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부터 그 얘기는 하셨다가 만들어진 예. 게 최근이죠. 예, 예, 예. 지금 현재 160명이에요. 어, 많이 들었네요. 네, 160명입니다. 몇십 명이 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많겠죠. 여기 그 아마 유부들도 많고 네. 자식 키우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나이대가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육아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원래 자개라는 도구마가 워낙 거대해가지고 예, 예. 그 안에서 담론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예. 요즘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해도 예. 바깥 일이 중요했지 예. 이렇게 살림 살고 육아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들 입장에서는요? 예예. 예. 예. 그 제 아버지 세대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예. 요즘 들어서는 이게 좀 많이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예. 예. 육아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예. 대두되고 뭐 가사 노동이나 육아 노동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자연히 아버지들, 아빠들이 육아나 이 가사노동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된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이.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자개 이런 데 글을 보면 심심치 않게 이래 육아에 관련된 고민글이 올라와요. 자개의 특성이 30, 40대 남성 집단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막연히 하다가, 뭐, 아무도 그걸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예. 근데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창당 신청을 하고 또 덜컥 창당이 됐고요. 뭐, 출구 전략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예. 향후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 일단 예, 자리를 뭐, 마련한 게 중요하죠. 예. 예예. 그 뭐 지금 클럽 회원 내지는 예. 당원들한테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그냥 예.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예. 재밌게 그런 이야기들을 담론들을 이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에서 띄어져 나온 좀 특화된 이야기들이겠죠. 예예. 저도 뭐 이걸 뭐 이런 활동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이래 갈피들을 이래 만들어줘야지 이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아직 저 스스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튼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재밌게 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자식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도 예.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예. 그 둘째 갖는 과정을 좀 클럽 쪽 광고도 떨어져 나가보고 싶으세요? 이미 다 지금 네. 네, 대체 무슨 짓을 하시길래 예.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거를 또 뭐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요즘에는 사실 네. 매일 힘들어요. 아, 예, 예. 매일 그러니까 힘들죠. 예. 집에서 직장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예. 저희는 뭐 출근 시간이 좀 빨라요. 7시 예. 반까지 회사를 아이고, 가야 돼서 예.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다가 예. 여기 뭐 지금 회사가 좀 좋은 게 5시 반에 맞춰요. 또 아, 예.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러면 한 2시간은 매일 꾸준히 놀아줄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피곤하죠.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도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부분도 있고 네. 들어와서 애가 놀아달라고 네. 막
앵기고 이러면 육체가 피곤한데 예.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주말에 자고 있을 적에 예. 애는 한 5시 반에서 6시에 깨요. 자고 있으면 와서 요즘 손바닥으로 책상 같은 걸 두드리는 걸 막 재미 들여가지고 자고 있는데 깨우는 깜빡으로 찰떡찰떡 때려요. 깜빡으로? 예. 아, 책상을 빡딱 치듯이. 예. 그렇죠. 보통 한 6시쯤 일어나서 제가 한 11시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매 순간 다 힘들어요. 매 순간 다 힘들고 울컥할 때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한번 예. 웃어주는 거 그거 하나로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한테 사랑받는 기분 있잖아요. 아이가 부모한테만 그, 사랑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아이한테 사랑을 받죠. 예, 예. 돌잔치 인사말을 아주 대강 정리를 했는데 예, 예. 그중에 표현 중에 하나도 내가 애를 키웠다라기보다는 예. 애가 내하고 같이 큰 같이 그런 기분이에요. 아, 네. 그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랄까 내가 얘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보상을 지금 현재는 보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좀 더 그가 한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진짜 깐돌깐돌거리면 더 네. 그렇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 순간 힘들던데도 힘든 줄은 모르고 지내고는 네. 있어요. 부모 역할이 예. 그거죠. 뭐 힘든 거 참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주위에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착한 줄 몰랐다.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줄도 몰랐고 제 자신을 좀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같이 큰다는 말씀이 그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예. 아 오늘 돌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예.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방송을 통해서 아내분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거 이 한마디 하면 아까 등드럼부터 해가지고 다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 잘생긴 남편 보서 파느라 네. 그런 남편 보느라 고생이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여보가 중년에 복이 참 많은 것 같아. 오, 도발적인데요. 복 많이 받았으니까 네. 항상 감사하고 은혜롭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야 이거 센다 이거 예 저기 와이프분은 저희 게시판 안 사용 안 하시나요? 예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좀 이러는 거겠죠? 그뭐 앞에는 농담 아닌 진담이었고요. 아 예. 그런데 예. 예. 뭐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와이프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좀 전하고 싶어요. 이거 어색한데? 굳이 뭐 그런 말 하려고 내가 또.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좀, 끝은 좀 훈훈하게. 네. 무슨 저기 아침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저건데. 이승전 훈훈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 강박관념이에요, 그거. 예,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기 희찬이 예.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요. 예, 예. 예, 나중에 혹시 서울 오실 일 있으면 벙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많이 하신다더니. 굉장히 마지막 네. 멘트가, 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겠고, 참 떨떠름한 네. 그런 멘트였어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돌잔치 잘 마치시고, 네, 네.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어디 가까운 데서 했으면 저도 한번 찾아가 봤을 텐데. 아쉽네요. 부산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빨리 둘째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 근데 진짜로 둘째가 나오면서부터 육아의 헬게이트는 그때부터 열려요. 제가 아까 그분 너무 겁먹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아이를 하나를 키울 때는 네. 엄마랑 아빠랑 교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나마. 맞아요. 네. 근데 둘째가 되면 불가능해요. 아. 24시간 풀타임이에요, 그냥. 쉬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원 플러스 원은 일단 네. 아니고. 예. 네. 예. 네. 애가 둘째가 나면 그때부터 네 명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엄마, 아빠, 첫째, 둘째 다. 정말 세 명 막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 대단하신 거죠. 진짜 상줘야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은. 그러게요. 진짜 국가에 상줘야 돼요. 어떠신가요? 하나인 것보다는 둘이 나은가요? 사실 숫자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둘째가 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당연히 그 지금 둘이 아닌 하나를 뭐 가정도 못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딱 단정할 순 없죠. 제가 전에 그 엔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까운 가족만큼 사랑스러운 것도 없지만 가족만큼도 위험한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서로 사랑한다면 네. 하나가 아니라 둘을 둘보다 셋이 훨씬 낫겠죠. 평생님은 셋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늦둥이 나죠. 나한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예, 네, 일단 제가 이용한 이혼의 땅에 가입을 한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질문 나빠요.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그러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뿌듯합니다. 보람 있네요. 네. 이건 뭐 안 듣겠지. 개발소녀님께서는 누나분이 또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네. 부모님 연세가 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결혼도 네. 늦게 하시고 그래서. 네. 좀 큰 누님? 네. 손에 좀 자랐어요. 네. 아, 이거 정말 웃긴 얘기 하나 하면 그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수술하는 거. 보통 네. 수술. 네. 네. 저 큰 누나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자유게시판의 제목만 들으면 사람들 클릭수가 굉장히 높을 그럴 얘기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네. 큰 누나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큰 누나 손에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나들하고 네. 또 사이가 좋아요.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좋고. 아, 그래요? 네, 누나하고 쇼핑도 주로 이제 누나랑 많이 같이 하고 여행도 누나들하고 많이 하고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연애 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왠지 그런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저희 네. 누님들이 독신주의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결혼을 안 하셔서 예. 전 사실 좀 든든하고 좋아요. 아 근데 사람 좀 외로워져야 연애를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러게요. 저도 형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저는 불행히도 형들 손에 컸어요. 누나였으면 좋을 텐데. 저는 다 형들이요. 4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어. 네. 많이 맞으셨겠어요. 많이 맞는다는 것보다 그냥 군대죠. 네, 남들은 군 생활을 뭐 한 2년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한 7, 8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나와서 이제 산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작년에 제가 혼자였다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동생이 네.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좀 든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그 동생이 큰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동생 뭐 맛있는 거 좀 사주시지. 아, 잘 사줘요. 그런 것 같던데 계속. 어제도 네. 어젠가 그젠가 네. 본인이 뭐가 이렇게 먹고 싶은가 봐요. 아, 네. 근데 뭐 자기 돈 쓰긴 싫은 건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네, 저한테 누나야 요즘은 뭐 먹고 싶다는 소리 안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줬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사오더라고요. 네. 신부름도 이렇게 자청하는 거 많이 한마디로. 네. 네. 저도 많이 그래요. 어. 네. 네. 제가 아니 또 누나가 용돈을 막 자주 줘요. 오. 뭔가 이 용돈을 그냥 의무적으로 왜 줘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네. 이렇게 항상 이제 주다 버릇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졸라 부럽다. 이번 추석에도 네. 제가 추석 명절을 3년 만에 쉬었어요. 집에 이제 3년 만에 추석 명절에 내려갔는데 네. 이번에 한몫 챙겨왔습니다. 아, 그래요? 부럽다. 네. 그러게요. 네. 정말 저는 누나 갖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도 싫었어요. 네, 다음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순서입니다. 지난달 네. 9월 회임 명단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회임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제 아, 그래요?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네. 일단 게시물 수로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거꾸로 할게요. 10위부터. 네. 네. 오, 아니, 근데 네. 10위부터 닉네임이 이렇게 어려워. 노틸러스님. 노틸러스님. 네, 네, 노틸러스님. 앞에 이제 그 리본이 달리신 노틸러스님이고요. 네. 896개의 글을 쓰셔서 12이시고요. 그리고 네. 나박사단님께서 9이십니다. 네. 910개. 나박사님은 익숙하네요. 네. 그리고 행성X님이 923개의 글을 쓰셨고요. 예. 프레세펜님 924개. 네. 924개로 네. 이제 6위. 아, 죄송합니다. 7위입니다. 7위.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인생역전 곰탱님. 네. 1017개. 예, 6위를 차지. 천단이시네. 예, 이제 천단입니다. 예.
5위가 미확인 몸짱님 1306개의 글을 쓰셨고요. 미확인 몸짱님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죠. 네, 좀 뉴페이스가 되어 이 순위에서는. 네. 좀 뽐뿌해서 오셨네요. 뭐, 들어오자마자 순위권에 계시네요. 아니면 이제 눈팅을 좀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글을 많이 쓰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아이유 남편님이 1325개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야, 네.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아이유 남편님은. 정말 뉴페이스 많네요. 네, 아이유 남편인데, 네. 손나은 사진을 주로 올리신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그 예전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 네,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제 네.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네, 클럽에서 네.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엘레메노피. 아, 네. 그래서 1367개로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분도 좀 유페이스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전통의 강자 우천님께서 1932개로 2위를 차지하셨고요. 야, 우천님도 한번 인터뷰 한번 해야겠네요. 네. 꼭 모시고 싶어요. 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죠? 1위는 예. 우주 최강 변태 페이님께서 2417개로. 아니, 이번 달에는 그 꼭 순위권에 안 들 거라고 활동 많이 안 했다고 예. 말씀을 하시던데 1위시네요. 예. 2연속 지금 1위 하신 건가요? 네. 3연속인가요? 네, 3연속인 것 같네요. 아, 대단하시네요. 신고해야 되나? 예, 네, 전에 뭐 신고해본다고 하는 건 농담이었고, 정말 네. 감사드리고 싶네요. 뭐 저희 상장이라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네, 다음은 추천수 부분입니다. 네. 이제 추천을 누적해서 한 달간 네. 얼마나 받았는지를 뽑아왔는데요. 네. 10위가 미확인 몸짱님. 그래서 1411개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던 만큼 또 추천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그리고 9위는 공항잡부님께서 1480개. 아, 그분은 추천을 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렉 아라킨님 1502개. 고소한 고래밤님이 1546개로 네. 7위에. 네. 여전히 강자시구만요. 네, 여전히 네. 강자시죠. 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빼야 되는데 그냥 네. 들어갔네. 네. 개발순에 1775개인데 예. 사실 이제 공지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서경님께서 6위 1839개를 얻으셨어요. 서경님은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인 관련 사안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그쪽에 종사하셨던 분이실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정치, 뭐 부좌관이나 부좌관? 뭐 예, 네. 그러신 것 같고 진보정당 쪽이신 예, 것 같고 하셨던 분인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역시 SLR 클럽에서 아마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배부른 김하민종님께서 아 배부른 예, 2231의 추천수를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 저번에 이제 게스트로 오셨던 석가님께서 네. 3위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받으셨네요. 네, 2282개. 이야. 역시 이제 글수는 굉장히 적으신 분인데, 석가님께서.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 한번 올리실 사진. 때마다 그냥. 네,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추천을 받으시는 분이죠. 네. 3위를 차지하셨고요. 네. 우간님께서 네. 2370개의 추천수를 받으셨습니다. 석가님 위에가 우가님인가요? 네. 뭔가 말장난 좀 이런 것 같아서 못하겠다. 네. 1위는 네. 즐겁다 복창 3번 바로 미계진님께서 4913개의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가로 미기지요? 미계지. 미계지? 네. 아, 그 뭔가 미계지님을 뭔가 저거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저 약자 아는데 이거. 저도 아는데. 이거 미친 개새끼 지롱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미친 개지랄이 지롱. 아, 그런데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요? 네, 뭐 어쨌든 거기서 거기지 뭐. 네. 아, 그럼 뭐지? 우리 사이트에 개새끼가 있잖아요. 개를 조격하는 건가요? 뭔가. 그건 아니고, 네. 이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약간 그런 성향? 네, 그런 독사 같은 성향? 그걸 비유해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핫에 몇 개나 갔는지. 네. 이건 5위부터 하겠습니다. 네. 차이가 많아가지고. 네. 5위에 이제 알렉스님께서 91번에 핫 게시판에 가셨습니다. 그분들도 맞죠. 예, 그리고 우주 최강변대 페이님이 예. 111번 핫게를 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천님께서 143번의 핫게를 가셔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엘레메노피님이 224개의 아 맞아요. 그분이 예. 게로 많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재밌는 글들 많이 퍼오시기도 하고 네. 예, 그 재밌는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어쩔 때는 혼자서 일면을 장식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속으로 막 몇 개 올라갔던 거 봤어요. 네네. 예. 엘레메노피님 이제 핫게를 가시고요. 아 2위로 많이 가셨고요. 네. 1위가 미확인 몸짱님 247번 핫게를 가셨습니다. 미확인 몸짱님이 아까
추천수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기도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추천수에서는 12.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 순위권에는 계시네요? 네. 네, 순위권에 다 계십니다. 게시물 수에서 5위. 네. 아우, 정말. 신은 강자. 감사한 고객님들이네요. 네. 비추순도 할게요. 예, 예. 아, 예. 아, 비추요. 예, 예. 역시 5위부터만 하겠습니다. 네. 5위부터. 5위, 복상사님. 아, 복상사님도 참 꾸준히. 네. 복상사님 탈퇴 한번 하셨다가. 네.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아, 797개의 비추를 드셨네요. 네. 비추를 드셨고. 네. 탈퇴하셨다가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쪽지를 주셔서. 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셨고, 그 탈퇴하셔서 제가 이제 쪽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오셨네. 네. 그 다음이 이제 파리베이비님. 아, 파리베이비. 아, 예. 요즘 활동 아주. 네. 왕성하시죠. 네, 왕성하시는 것 네. 같던데. 예. 1540개의 비추를 드셨어요. 네, 진공청소기 네. 같은데. 막. 여기서부터 사실 복상사님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네. 귀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아니, 복회식 활동하다 보면 비추 받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네. 파리베이비님.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레그레오님 2,052개. 예, 그레그레오님 예. 전통의 강자. 예. 카오카오님이 2,495개. 아유, 카오카오님 네, 1위. 네. 카오카오님 좀 조심하셔야겠던데. 예, 네, 즐겁다 복장님이시던가요? 네. 예, 네, 그분이 굉장히 그 왕성하게 또 올려주셔갖고. 네. 네. 즐겁다 복장 세번님이 네. 추천수 1위인 영향이. 아. 이분의 아. 또 그. 그쵸. 공이 커요. 예. 네. 일종의 작용 반작용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통 강자. 예. 보고 싶은 사랑님이. 아. 3,275개. 네. 아, 그렇군요. 이길 수가 없네요. 예. 네. 좋아하려나? 이런 얘기 주면? 보고 싶은 네. 사랑님이 아마 징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거 좀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네. 이 딴지에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징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자가 나서서. 네. 그게 이제 세 가지 뭐냐면, 네. 인종적인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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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과 인종 관련된 어떤. 또 인종혐오. 두 번째가 이제 성혐오. 와 관련된 예, 발언. 예. 세 번째가 지역 관련된 예. 혐오 발언은 좀 징계를 편견.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예. 좀 이렇게 신고 규탄 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또 일반 이용자 중에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한번 좀 또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게요. 예. 이게 저희가 사실 딴지가 온갖 악플러들 그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악플러죠. 시벌 교황. 이 저희 딴지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럴 만큼 아주 그동안 많은 악플러들을 그동안 이제 배출을 했던 네. 그 명가인데요, 나름.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징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강제 탈퇴를 시키거나. 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였어요. 이게 저희가 그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와 이제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믿음을 버려버리면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거나 저희 딴지를 보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그게 불필요한 일이 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버리는 순간. 그래갖고 저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징계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워낙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했었는데 네. 인종, 성별 그런 성의 혐오. 성전환을 시킬까요? 어떻게 징계하지? 이건 정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예, 저도 이게 왜 고민인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서로 조절을 할지. 이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네. 그동안 징계를 안 했던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희망이 저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그건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균형점을 찾아갔고 근데 그 균형점은 아마 저희 운영자들만의 의견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지금 네. 유배 정책과 관련된 저희가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를 좀 자유 게시판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유 게시판이 생기면서 네.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 자유 게시판의 특성상 네. 딴지의 기존에 존재하던 이제 체력 시스템을 해제를 시켰어요. 자유 게시판에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시스템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서 그렇죠. 예, 네. 약간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이제 운영 노트가 거의 뭐 이게 한두 건이 아닐 정도. 그리고 쪽지함이 거의 뭐 터져나갈 정도로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게요. 또 굉장히 또 이제 강하게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떠나시는 분들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이제 그냥 있는 것도 네. 좀 문제다 싶어서 예, 일단 그래서 한번 예. 의견을 예.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또 예. 댓글로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가요? 대체로 지금 방향은? 네. 일단 방향은 저희가 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유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가를 일단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그 합리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건들을 네. 이제 갖고 조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네. 수준을 유지한다 또는 글쓰기에 어떤 체력 개념을 도입한다. 네, 체력 개념을 도입한다는 건 글쓰기를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력과 추천력에 대한 제한을 이제 조정한다. 조정한다. 그 말씀은 반대력을 더 많이 부여를 그렇죠. 해서 좀 더 많은 글들을 유배지에 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지금 이거의 문제는 이거거든요. 사실 반대력에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네. 반대를 다섯 개까지를 반대를 할 수 있고 네. 시간이 지나야 이제 회복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체력 시스템도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균형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자유 게시판에는 체력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반대를 받아서 유배를 간다고 해도 네. 글을 도배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또 도배를 유도하거나 네. 제2의 부작용을 부르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문항을 넣었고요. 네 번째는 네.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어떤 글쓰기를 규제하는 네. 그러면 발언권을 제한하는 네. 거죠. 그거죠. 네. 그리고 이제 5번이 기타입니다. 네. 이제 기타는 저희가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강퇴인데 그것까지는 네. 늦지는 않았어요. 그는 네. 이제 뭐 네.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고 그렇죠. 커뮤니티에서는 일종의 사형인 네. 거죠. 네, 그렇죠. 사형까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아까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다음 문항은 메모 기능입니다. 아, 예, 메모 기능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예, 것 같아요. 예. 기존의 SLR 클럽에서는 애드온 형태의 예. 메모 기능이 있었어요. 예, 애드온이요. 네, 예, 예. 이제 닉네임을 바꾸게 되더라도 아이디를 인식해서 메모가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아, 그럼 내가 싫어하는 애다라고 만약에 얘는 얘 그럼 보지 마라고 만약에 그 바보 했다고 하면 네, 바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예, 닉네임을 바꾸더라도 바꿔도 바보라고 계속 메모가 뜨죠. 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굳이 클릭을 해서 볼 필요가 없어지는 네, 그런 기능이 뭐냐. 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 차단이라고 메모를 하면 네. 그 사용자의 글은 아예 이제 안 보일 수 있어요. 아예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예. 안 뜨는 거예요? 그림? 안 뜹니다. 예. 아, 그럼 사라져요. 그건 이제 나는 보기 싫으니까 예. 접근 금지 시켜버리는 그렇죠. 거. 예. 접근 금지 예. 거부하는 거죠. 뭐 그런 기능인데 예. 이건 사실 딴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예. 크롬에 이제 애드온을 달아서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는 예. 그런 기능이에요. 예. 뽐뿌에서는 이거를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딴지의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기능을 예. 막는다거나 예. 뭐 그럴 순 없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예. 차라리 이 기능을 공식적으로 딴지가 지원을 해서 자체 기능으로 예. 모두가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이제 어떤 유배 정책이라든가 예.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예. 삼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 이제 그런 의견을 묻는 조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도 예. 그 메모 기능 혹은 차단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면 네.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글들이 뜨니까 네. 그러면서 좀 자동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배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저희도 예. 이 기능이
자체 지원이 된다면, 예. 물론 이 기능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딴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네. 사용자들이 원해서 서드파티 기능을 갖다 쓰는 것도 이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예.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예. 준비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구현의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자원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예. 서비스가. 아, 자원이 많이 나오면서 하는 거 서버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많이 줘서 예.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구현도 좀 까다롭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개발 선생님 좀 서버비 좀 대신 내주면 안 돼요? 왜 이러시죠? 아, 예, 농담이요. 네. 농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좀 유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 아주 다수의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수천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메모 기능에 대해서는 좀 반반 갈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여쭤봤냐면 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메모 기능이. 네. 또는 아니다. 메모 기능이 있다고 해도 네. 정책의 변화는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한 절반 정도씩. 네. 네. 그래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은 예. 아무래도 일정 시간 글쓰기 금지가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예, 예. 발언권을 제한하자. 예, 발언권을 일정 시간이라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예. 저희가 이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기 예. 때문에 이 댓글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해서 아마 예. 기능의 개선은 기능의 개선대로 진행을 하고 예. 또 이 조사는 좀 더 지금 1차니까 그렇죠. 한 2차, 예. 3차 좀 보강을 하면서 예. 의견을 들어보고 예.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의 다수결 결과만으로 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어렵게 결정할게요. 네. 저기 운영자분들하고 개발선생님하고도 말씀 많이 나눠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식 설문조사도 이게 다음 주까지 하던가요? 뭐 기간은 저희가 넉넉하게 예. 뭐 10월 말까지로 정해놨는데. 10월 말까지요. 예. 그때까지 아마 진행을 하진 못할 것 같고요. 네. 중간에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종료 공지를 내고 한 예. 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닫겠다라고 예. 공지를 내고. 2차 설문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발전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저희의 원칙이 대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발전 단계상 뭐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절대로 뭐 고수하겠다 뭐 그런 고집을 피울 생각 없고요. 근데 다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풀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좀 복잡한 문제는 좀 복잡하게 풀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그리고 다음엔 광고가 잘렸어요. 맞아요. 네, 한 번만 잘린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이나 잘렸죠. 두 번 잘렸어요. 그러게요. 이제 이 많은 네. 분들이 요 최근에 이제 오면서 네. 사실 기존의 광고비 저희가 이제 과거에 네. 비해서 광고가 많이 늘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예의 주시를 하나 봐요. 아, 그렇구나. 기억 많이 나가니까. 네. 구글이 굉장히 까칠해졌어요. 그러게요. 네. 뭐, 가난하지도 않은 것들이 왜. 제가 이제 지난번 처음에 잘렸을 때, 네. 이의제기를 저희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어떤 네. 조치를 하거나, 네. 조정을 하거나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네. 다섯 번을 반려당했어요. 아. 다섯 번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아, 이게 안 될래나 보다, 이제는. 뭐 광고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네. 좋댔구나. 했었는데, 네. 다시 달아주더라고요. 네. 이틀 만에 또 잘렸어요. 이제 뭐, 회생 불가한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의제기를 또 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를 한 상태고. 말이 이의제기지 구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예. 저희가 이제 구글 광고비를 가지고 사실 이제 운영비 상당 부분을 그쵸. 운영비 파트는 충당을 해요. 예. 네, 이제 서버비는 어떻게 보면 마켓에서 충당을 하고 예, 네. 그쵸, 그러고 운영비는 구글 광고에서 충당을 합니다. 구글 광고가 자꾸 잘리면 예. 제가 이 자리에 더 이상 없을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 광고비는 저희 딴지부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광고비는 개발순애님 회사에 그야말로 운영비로 가요. 네. 그리고 딴지 마켓에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은 서버비로 이제 충당이 되고 있고.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 관계가 무슨 굉장히 자발적인 어떤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새는 그 비용들을 어떻게든 메꾸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고 자료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이 광고비가 들어오면 네. 적자예요. 근데 이게 연간 네. 몇 백만 원의 적자가 아닙니다, 사실. 네. 광고가 안 들어오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요. 아, 요새 제가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네. 며칠 전에 네. 거절을 당해요. 아, 지켜보는데 너무 재밌다. 아, 돈 얘기 재밌네요. 네. 이게 해도 되나? 네. 네. 작년에 제가 네. 차 한 대 값을 적자를 봤어요. 네. 올해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전혀 외롭지가 않은데요? 친구를 만난 느낌인데? 네. 예. 농담이고요. 네. 뭐, 네. 농담은 아니고.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원인은 사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셔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후방주의의 체크를 이제 안 해주시는 게 원인이에요. 네. 저희가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후방주의를 하시면 자발적으로 네. 그 후방주의 글엔 광고가 안 붙어요. 근데 이건 이제 후방주의를 안 하시면 광고가 붙고 이런데 이게 좀 애매해요. 아직까지는 구글이 워낙 이제 타이트한 굉장히 네. 좀 강한 네.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 광고 잘리게 된 게시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게 사실 노출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가슴 노출도 없었고 그냥 뭐 이제 오피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뭐 이제 매매춘을 하는 네. 그런 여성분의 전체 사진인데 얼굴도 안 나오고 근데 딱히 노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댓글 중에 무슨 이제 매매춘 관련 뭐 오피 이걸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뭐 문제가 된 것 같다 이제 뭐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정도 표현을 하면 광고가 잘린다 그럼 광고를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그 주장은 네. 가족용 예. 구글의 표현에 따르면 가족용 네. 콘텐츠에만 광고를 달아라 이게 이제 구글의 표현입니다. 네. 네, 뭐 그렇고요. 사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본문에는 예. 아예 광고를 달지 말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아 쿨하다. 아 예, 뭐. 제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저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그 이미지다. 그러면 후방주의 체크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개발 수뇌님한테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예. 네. 그 점, 저기,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네, 제가 요즘 게시판을 보다 보면, 네. 그 후방주의를 제가 지금은 풀어놨거든요, 혹시나 해서. 네. 네. 근데 예전보다 앞에 빨간 마크가 덜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후방주의 글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덜 붙은 게 아니라, 네. 예전보다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드신 것 같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사용자분들끼리, 이 정도 후방주의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다냐? 또 이러시면서 막 또 싸우고 막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네. 좀 공격적으로 싸우고 서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광고 뭐 포기하지 뭐, 뭐. 네. 다른 데 가서 벌지 뭐. 네. 네. 아 정말 그거는 저희 그 개발 선생님이랑 네. 논의를 해서 만약에 네. 정말 광고로 더 이상 그 운영 비용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또 좀 논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 봐야죠. 네. 네. 뭐 너무 네. 이렇게 뭐 그거 갖고 또 이렇게 이용자분들끼리 싸우고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 네. 싸우는 분들은 저기 그 구매 정보 확인해 가고 노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다음은 예. 네. 뭐 제가 공지한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일단 저기 원래 이 자리에 이제 그 꿈을 기자가 원래 공지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살려달라고 네. 하시던데. 그게 있었죠. 그거 증거를 어디다가 좀 캡처해놔야겠어요. 이거 공개방 9회 네. 올라갈 때 네. 그거 같이 올려주세요. 아 그래요. 예.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네. 그 짐작하시고요. 아무튼 네. 그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네. 예. 네. 아무튼 그래갖고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에 네. 다녀왔었고요. 네. 아무튼 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한 척 하시는 건 아니고요. 모르죠, 뭐.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지금 2주간 휴가를 가게 돼갖고 이번 주 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어쩌면 복귀를 할 거예요. 어쩌면 힘들 수도 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기 돌아온다고는 했는데 뭐 그 다음 날 또 뭐 바로 한 이틀 만에 과연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그렇죠. 예, 또 인사도 뭐 다닐 때도 많으실 테고 네. 바쁘시겠죠. 그쵸. 예. 예. 그 의견 확인한 다음에 예. 제가 뭐 다음 주에 나왔으면 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지지난 주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뽐뿌 임직원과 네. 통화를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맞아요. 네. 취재. 예. 예. 인터뷰 날짜가 잡혔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잡혔었어요. 9월 17일 목요일 날 네. 명절 전에 뽐뿌 측의 커뮤니케이션 팀장이었죠. 네. 예, 그분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로 잡혔었는데 한번 전화가 와서 좀 미루자. 그 명절 이후로 미루자. 네.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미루자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희가 뭐 아무리 이게 저희가 궁금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쪽 사정이 있는 건데 네. 저희가 무조건 하자라고 이렇게 뭐 고집을 피울 수는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자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지난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뽐뿌에 또 무슨 공지가 올라갔었는데 또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네. 전 못 봤는데. 아, 예, 그러세요? 예. 근데 그 명절 바로 직전이었나? 그때 무슨 SSL 인증서 교체 공지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뽐뿌 측 회원들, 뽐뿌 회원분들의 많은 어떤 비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네. 뭘 해도 네. 좋은 소리 듣기 힘들 거예요. 뭘 해도 까일 거예요. 이미 예. 이미 뭐 아무래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도 네. 네. 소일권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힘들 거예요, 그분들도. 네. 우리 외양간은 좋은데. 예, 네, 아무튼 그러신 다음에 이제 그 공지 반응이 너무 아무튼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저희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왜 그러면 명절 지나고 이제 우리 만나야죠. 네 번째. 예. 네. 네. 얄밉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네, 만나자고 약속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공식 거절 의사를 밝히셨어요. 예, 지금 워낙 바쁘고 지금 이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저희를 만나갖고 어떤 말을 해도 뽐뿌 유저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뭔가 분란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 주셔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 만나 뵙는 그런 실패가 됐어요. 뭐 차였네요.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뽐뿌 입장에서는 뭐 껄끄러운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네. 명절 전에는 이제 뭐 흔쾌히 뭐 약속을 해주신 것 같아갖고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예, 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뽐뿌 측 인터뷰는 지금 일단 사실상 이제 좌절이 됐고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전화는 뭐 가끔 드리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인사나 예, 뭐 아무튼 그 전화 드려갖고. 딴지 마켓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또 추가로 잡히거나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 다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우란 대한민국에서 웃는 것만이 유일한 저항이 되는 지금 시대. 결사항전의 자세로 처우서 제끼는 방송. 꼴랑 10회 나가고 네. 3개월을 쉬었어요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네. 잠시 멈췄던 그 가업거를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와. 개판방 아니 게시판 방송. 네. 개판방 재밌더라고요. 네. 딴지라디오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편집창을 씹을 수 있는 방송이다. 사실 이 정도 쳐맞았으면 씹어도 돼요. 그럼요. 본인이 안 웃긴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나의 주적은 너블이다. 네. 편집창 나 부른다 니네 잘못하면. 너블이님 보셨어요? 우리 이 정도예요. 말 감마지만 호흡이 이 정도로 잘 맞는다. 불륜. 너 에로미래매? 가능한 게 거의 없을걸.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에서 계속됩니다.